여보, 어? 배 안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응? 그러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니까. 아유, 뭐가 좋을까? 아유, 하느님이 있다면 어? 축복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실 거야. 응? 아, 그러겠죠. 아니요. 신님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아, 그럼 누구 아닌데? 잘 부탁해요, 신님. 드디어 신님한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겠어. 뾰로롱. 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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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빨리 신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아이 진짜 신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아기를 만들어야죠. 네? 사람들이 아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오늘만 해도 아기를 4명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이 4명씩이나? 네. 아이고 이거 오늘도 예쁜 인간을 만들어줘야겠구만. 아휴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나저나 재료는 있나? 아 모아놨던 재료들이 다 떨어져서 재료들을 캐러 가야 돼요. 봐요 그러면은 이번에 만들 아기가 벌써 4명이나 만들어야 된다니. 아이고 그럼 저기 천국숲에 가서 그러면은 성격 열매를 따오자고. 예 빨리 가야 돼요. 아유 오늘은 어떤 성격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줄까나. 좋았어. 아이고 아우. 자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넣어줄 성분을 캐야 되는데. 그래 나뭇잎도 하나 캐고 이 꽃도 좋겠구만. 꽃도 하나 캐자고. 아니, 잔디는 어때요 잔디? 잔디? 어 그것도 괜찮겠구만. 잔디도 하나 캐고. 아 또 어떤 걸 또 아이에게 넣어줄까? 어? 아이 천국꽃도 좋겠구만. 이게 뭐였더라? 성격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꽃이었나? 아유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저도 헷갈려요. 너무 많아요. 아 천국에는 이것도요. 천국에 있는 광석도 하나 캐볼까? 어 좋았어. 어 인체트 그래프트 블럭이라는 이게 아마 어 이게 성격이 나빠지는 다혈질 열매였지. 아예 광석이었지. 맞아요. 좋았어. 어 나뭇잎도 좀 캐가고 어 보라색도 캐가자고. 아 이것도 많으면 좋지 뭐. 많이 많이 캐가자. 아유 다혈질인 애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약간 귀여운 아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어 아 저기 있다. 저 오렌지 열매가 아마 귀엽게 만드는 그 열매일 거야. 맞아요. 됐다. 오 됐다. 그 다음에 어 천국돼지잖아 이거. 어 천국돼지도 천국돼지고기도 어 아마 좋은 게 있다지. 맞아요. 아 또 뭐 추천할 만한 거 있나 이 꼬마 천사야? 오렌지를 한 번 더 캐요. 그럴까? 오렌지도 좀 캐볼까? 아이고 저번에는 어? 그 뭐야 타락함을 많이 넣어서 어? 타락한 그 인간이 태어나서 어? 인간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지. 지구가 멸망할 뻔했다고요.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어? 경찰서에 그 잡혔던 걸 알고 있는데. 어, 또 오늘은 좀 착한 인간을 만들고 싶구만. 어 블루베리. 아 또 뭐가 필요할라나. 어 여기 이거. 어 이거 사과가 나오는데 흰색 사과가. 이것도 빨리 캐자. 어. 자 이번에는 착하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 저번에 어 재료를 잘못 넣어가지고 어 나쁜 인간들을 만들었었는데. 아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 어휴. 에이 뭐 맨날 실수하시는 거 뭐. 아니 그 꼬마 천사는 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 성격이 정해진다는 걸 믿나? 당연하죠. 저희가 그걸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내가 저번에 착한만 넣었었는데 어 부모님들이 나빠가지고 그 녀석이 어 나쁘게 변한 것 경우도 봤어. 그것도 좀 특이한 경우인데. 부모의 환경이 어 중요하다는 거 알아버렸지 뭐야. 여기 오 어
아니 이것은 괴물꽃? 아니 괴물꽃도 캐가지고 좋은 인간들을 만들어보자. 어 됐어. 어 잡아봐 잡아봐. 어 좋았어. 어 이거구만. 꽃도 많이 캐가고. 어이 청국쇠가 있구만. 어 청국쇠도 아주 성격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지. 어 깃털도 가져가자. 좋았어. 여기 천국 신전 있어요. 아 천국 신전. 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어 이거는 어 아, 사악한 인간을 만들 때 쓰는 도구라고. 이건 캐면 안 된다. 어 그렇구만. 아 그리고 어 오렌지도 캐가고. 아니 더 이상 캐갈 게 있나? 어 이제 다 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토끼를 잡아야 돼. 어? 토끼가 어, 온순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토끼를 찾아보도록 해봐. 어 블루베리가 많구만. 블루베리도 많이 챙겨가고. 어? 토끼 찾았어요 신님. 오케이 네. 오케이 내가 간다. 날개짓으로 간다. 자 빨리 오세요. 날개짓 펄럭펄럭. 오케이 왔다. 어 여기 토끼가 있네 이거. 어 토끼가 아주 어, 인간들한테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 자 여기 이거 자 토끼의 머리 위로 올려버렴. 가자 얘는. 그래 일로와. 좋았어. 자 이제 어? 다 재료를 준비한 것 같으니까 어? 인간들을 만들러 네. 다시 신전으로 돌아가볼까? 자 이제 어? 천국숲에서 재료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인간의 성격을 만들어볼까? 자, 신님. 오늘 가지고 온 재료들입니다. 그렇지. 어, 재료들에 한번 볼까? 어, 꽃은 인기가 많아지는, 어, 재료구. 그리고 소고기, 어, 콧물을 흘리는 거, 비니, 멍청, 아까 캤던 그 광소 아닌가, 어? 그 섹시함. 예, 많이 캤죠. 눈물이 많은, 긍정적인, 싸가지가 없는? 이런 것도 성격인가? 아이 그럼요. 공주병 아 이런 것도 타고나는 거야? 어 타락함 귀여운 느끼함 트름? 아이 트름도 많이 하면 성격이 돼요. 다혈질 음악성 잘난 척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아이 뭐 긍정적인 걸 많이 넣으면 뭐 좋은 성격이 태어나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아기를 한번 성격을 만들어 볼까? 예. 오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요루루라는 친구입니다. 요루루. 그래. 이름답게 아주 멋진 성격을 만들어주도록 하지. 자, 한번 재료를 넣어볼까? 자, 자 이제 이것도 넣어주고 다혈질도 넣어주고 공주병도 많이 넣어주지. 어, 됐다. 오. 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요루루 나와라. 어, 나왔구만. 자, 그러면은 꼬마 천사야, 요루루에 내가 레시피를 어떻게 넣었는지 보여주겠니?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요루루의 레시피를 어떻게 넣었는지 요루루의 성격을 들여다볼까? 요루루님이 신이 만들 때 공주병 60개 넣었어. 어이, 잘못 넣었구만. 타락함 10개? 잘남천 10개, 싸가지 없는 거 10개 넣고, 아, 인기가 많은 거 5개 넣고, 긍정적인 거 1개밖에 안 넣었어? 아니, 똑똑함 1개를? 아! 실수로 타락함이 60개를 또 넣어버렸다? 아유! 아이고, 이거 악마를 만들었구만, 이거, 아유! 그래, 꼬마야, 안녕. 어, 이제 너는 저쪽 뒤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면 된단다. 아, 뭐. 반가워요. 신이에요? 아저씨가? 그렇단다. 너 그래 너 공주병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 지상에 내려가서는 너무 공주병을 부리지 말고. 아 그거는 알바 아니고. 저 알아서 잘 할게요. 예. 그래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그래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 아무래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는 얘가 나왔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잘못 넣어서 그렇지 뭐. 아유 실패작이야 처음부터. 아유 안 되겠다. 두 번째 아이는 이번엔 나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 어? 다음 아이는 누구니? 다음 아이의 이름은 맹구입니다. 맹구. 그래 맹구.
이 아이는 좀 착하게 만들어볼까? 좋았어. 자, 자, 간다. 재료를 마구마구 넣어서 아니 그 녀석을 아주 귀엽게 만들어줄 거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자, 오케이 다 만들었구만. 이번에는 좋았어, 내가 재료를 맨고. 아주 적절하게 섞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오, 한번 기대해 보겠어요. 자, 맹고 나와라. 나왔구만. 아, 자, 꼬마 천사야, 이제 레시피를 어떻게 넣었는지 보여주겠니? 자, 맹구군의 성격입니다. 좋았어. 맹구님을 만들 때 신님은 실수로 멍청함을 100개? 그리고 콧물을 왜 넣었어? 콧물을 100개? 실수로 또 부어버렸다. 빙의를 넣어버렸다. 다혈질을 10개를 넣었다고? 도대체 뭐야? 맹구야, 안녕. 난 너를 만든 신이란다. 너무 멍청해서 말을 못하나봐. 아이고 큰일 났구만 이거. 너 내려가서 잘할 수 있겠지? 아이 다혈질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애가 이상하게 울잖아. 아이고, 아유 이거는 뭐 너무 실패작이었는데요. 역대급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내려가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아이로 태어날 거라고. 걱정마 걱정마. 아이 그렇죠. 그럼 좋겠는데. 그래 다음 아이를 빨리 만들자. 다음에 누구야? 다음 아이의 이름은 김리아입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한다. 우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넣어보겠어. 됐어. 오케이. 이번에는 아주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호하하하. 나오라 김리아. 나오거라. 오케이 레시피를 보여주겠니? 됐구만. 이 아이 정말 귀엽게 생겼구만. 아주 좋은 아이가 되었을 거야. 걱정 말라고. 아이야 김리아님을 만들 때 섹시함을 10개? 트름을 5개? 5개를 넣었고 느끼함을 3개를 넣었다고? 그리고 실수로 눈물이 많음 30개를 넣었다. 잘못 만들어졌구만. 아이 마지막 반 아니었으면. 정말 섹시한 아이. 아유 섹시함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 꼬마 천사야. 아유 얘가 뭐지. 교태를 보라. 아유 울기까지. 이럴수가. 이걸 어쩌면 좋지. 안되겠다. 애가 섹시함을 표현하다가 울어요. 안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이 아이에게 다른 걸 줘야겠어. 지금이라도 말이야. 늦지 않았어. 이거라도 줘야겠어. 자, 먹도록 해라. 먹도록 해. 이걸 먹으면은 아주 긍정적인 아이가 될 거야. 자, 먹어. 많이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사람 되지. 이거 모르고 공주병을 줘버렸네. 아이고. 에이,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프린세스야. 프린세스. 아이고 안되겠다. 그냥 지상으로 가버려라. 일로와 이쪽으로. 어쩔 수 없다. 애라 모르겠다. 내 부모님에게는 너무 구찌 아니면 안들어가. 구찌구멍이야 여기. 여기 이쪽 이거 먹고 가. 자 잘가라. 긍정적이란다. 구찌. 아주 망해버렸구만. 안되겠어. 점점 이상이잖아요. 아무래도 여러가지를 확실하게 섞어서 이번에 최고의 아이를 만들어보겠어. 자 다 간다. 자 적절하게 3개씩 넣어주겠어. 그럼 완벽한 밸런스가 태어나겠지? 좋았어. 됐어. 3개씩만 넣으면 아주 좋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너무 여러가지를 몰빵해서 줬더니 망한 거야. 맞아요. 자 이번 친구 이름은 쥐닉대입니다. 그래. 쥐닉대 나와라. 나오거라. 아유 아주 파란색 머리는 게 아주 귀엽게 생겼구나. 그래 아주 줘봐. 이번에는 적절하게 섞었으니까 말이야. 신이 만들 때 멍청함 10개를 넣었고 타락함 5개에다가 뭐라고? 실수로 공주병 30개를 넣었다고? 그리고 긍정함을 10개? 그래도 괜찮아. 긍정함이 10개나 들어갔으니까 이번엔 좋은 아이가 될 거라고. 아저씨 누구예요? 아이고 그래 아저씨 엉덩이가 귀엽네 찰싹. 너 그래.
그래, 너. 아유, 얘 이상한 애가 나왔네. 남자애한테 공주병을 줘서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시상에 내려가서는 아주 잘하고 있고, 잘 가라, 잘 가라. 아, 아저씨 같이 가실래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빨리, 아니, 빨리 내려가, 너. 전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됐다. 아이고. 언니도 네 명의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서 그래도 좋은 아이들이 될 거야. 아이고, 아 지금쯤 아기가 태어났겠지. 그래, 아. 얘들아 잘 지내라.